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썰. 우리가 항상 뉴스에서 떠드는 내용이죠. 네. 여러분, 저말 모르시는 분 없죠? 부입부 빈입빈. 부자는 계속 부자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고, 맞죠? 근데 이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 차이가 더 벌어지죠? 좁혀지긴커녕, 제자리긴커녕,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해결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오히려 차이는 벌어지고 있어요. 맞죠?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뉴스에서 항상 단골로 나온 얘기죠, 맞죠? 정말 질리도록. 뭐, 최근 뭐, V부 빈입빈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 맞죠?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거를 막을 만한 대책은 없을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죠? 근데, 그래가 뭐 경제 전문가라고 이렇게 지칭하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게 원인이다, 이게 뭐 이렇다, 뭐, 그런 방법이 있을 거 없을까? 얘기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 하루 종일 뭐, 얘기해도 방법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게 이 어떤 신분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거의 신분으로 보잖아요. 신분, 스테이트라고 보잖아요. 스테이트 영어로 이 스테이트가 바꾸기 힘든 게왜 그러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나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나라에서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왜 이게 해결이 안 되지 못할까? 왜 이게 항상 문제다,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왜 이게, 항상 우리한테 뭔가 숙제인 것 마냥, 평생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숙제인 것 마냥, 이렇게 우리를 항상 괴롭히고, 항상 이렇게 단골 소재도 나온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왜 해결되지 못하는지. 첫 번째는, 자, 우리나라 자체가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본주의 국가라고 지칭하는 나라는 이 문제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미국이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미국이나 일본이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국이 훨씬 더 심할걸요, 아마? 미국은? 이 자본주의란 게 그런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당연히 혜택을 누리고, 돈 많은 사람이 훨씬 더 기회나 기득권을 누리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시장 원리가. 자본주의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어떻게 보면 이 V프 빈입빈 전제를 깔아야 돼요. V프 빈입빈 전제를 깔아야 돼. 안깔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본주의에서 꼭대기인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그 사람 돈을 더 많이 벌려면 이 빈입빈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빈입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된다니까. 뭐냐면 내가 뭔가 한 사람이 한 10억이란 돈을 뭐 내가 1년에 벌려면 그 밑에 가난하게 하는 사람들 1000명이 날 떠받치고 있어야 돼요. 1000명은 좀 심한가? 한 100명 정도? 그 사람들이 막 쇠가빠지도록 일해야 나를 그렇게 먹여 살리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한 10억 이상 넘는 사람들은 쇠빠지게 일하겠어요? 존재하죠. 어느 국가든 존재해.
어떻게 일해가지고 벌수 없는 돈이지, 맞죠? 그냥 물리적인 일해가지고 노동을 해가지고 벌 수는 없는 돈이지. 찰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VF 비니핀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비우스의 띠다. 절대로 풀수 없는 띠 같은 존재.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익부분이 심하다고 참 우리나라 살기 힘들다고 하잖아. 맞죠? 우리나라 참 열심히 일해도 이 거짓 걸못 넘어가고 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아,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답이 없다. 미국 가자. 잘 사는 나라 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죠? 잘 사는 나라 가요. 근데 잘 사는 나라 가도 바뀌지 않는 거야.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정말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유튜브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줘요. 유튜브에서 한국인인데 유학을 가가지고 아니면 이민을 가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현실을 얘기해주는 그런 영상들이 많아요. 맞죠? 근데 그 영상들을 보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장밋빛 미래보다는 어두운 단면이 더 많아요. 어두운 단면이. 뭐 미국이나 아니면 뭐 호주, 캐나다 이래 사시는 분들이 거주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 우리는 항상 뭐 해일조선 뭐 탈출하면 뭔가 어떤 여기보단 분명히 살기 좋을 거야. 괜찮을 거야라는 어떤 그런 부품꾼을 하고 생각하잖아요. 맞죠?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뭔가 벗어나면 무조건 장점만 생각해. 근데 팩트로 하나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 벗어나면 무조건 좋은 것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그래야 돼요. 단점을 먼저 보고 장점을 봐야 돼요. 그래야 돼. 단점을 보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있으면 장점을 보면서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장점만 봐. 이말 공감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무조건 좋은 것만 믿어. 나쁜 건안 보려고 그래. 단점을 어느 정도 알고 단점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어떤 외국 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외국을 가는 게그 나쁜 게 아니라 외국 가더라도 일단 거기에 어떤 안 좋은 점들 듣고 내가 감수할 수 있을 때아이 정도 내가 감수할 수 있다. 내가 이런 것도 감수 못 하겠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 그리고 장점도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가야겠다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그 단점을 안 보지. 전혀 안 보지. 단 하나도 안 보죠. 그냥 장점만 보는 거죠. 장점만. 돈 많이 벌고 자유롭고 맞죠? 그것만 보는 거야. 여유롭고. 단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현지인들도 겪고 있는 그 자국민도 겪고 있는 단점이 있는데 우리는 왜 그걸 안 보는 거야?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해외 산다고 이렇게 뭐 해외 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왜그 단점을 안 보냐고. 맞죠? 장점만 보냐고요. 아니, 자국민도 단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자국민들도. 미스터 나오면 자기 나라를 또 단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무조건 다 좋은 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분들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왜 장점만 보냐면, 무조건 좋은 거만 보냐면, 좋은 게 어딨어요, 여러분, 세상에. 세상 천지 빛깔이 좋은 게 어딨습니까? 좋은 게 어딨어요? 무조건 좋은 게 어딨어? 100% 좋은 게 어딨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 장점이 있으면 무조건 단점이 있어요. 뭐든지 그래. 제품도 마찬가지. 모든 제품이 다 그래.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오래 거주하시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얘기해줘요, 현실적인 부분은. 특히 제가 어떤 분인가? 캐리 탐험대님인가? 유튜브에 보시면 캐리 탐험대님이라고 있어요. 캐리 탐험대. 그분이 이제 원래는 부산 사람이고 부산대를 나왔는데 외국에 가서 한번 좀 일해보고 싶어가지고 미국에 이제 실리콘밸리 가가지고 구글이라는 이제 회사에 들어가요. 굉장히 성공했죠, 구글이면. 세계 넘버원 회사 아닙니까? 생활했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가난을 못 벗어난대요. 그렇게 해도. 구글 같은 경우는 연봉이 한 1억 5천 된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신입사원 연봉이. 정말 많잖아요.
야, 1억 5천 진짜 한국에서 1억 5천 받으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 받아야 돼 생각하시잖아. 근데 미국에서 들어가자마자 1억 5천이야. 1억 5천인지 뭐 4천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 정도 받았대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해도 돈을 못 모은대요. 이유인즉슨 뭐냐? 미국에서 가장 돈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 바로 주거비입니다. 주거비. 주거비예요, 주거비. 계약직도 돈을 그만큼 받는 거예요. 미국은 주거비가 엄청난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주거비가. 주거비가 진짜 살인적이야. 특히 월세. 월세가 가히 진짜 우리나라 뭐 50, 이거 명함도 못 내려. 거기 가면 500, 300, 500번 더 비싸게 부르는 데도 있어. 200이 하나에 없고. 그리고 공과금도 비싸고. 그러니까 월세하고 뭐 공과금 이런 것만 하더라도 6,700씩 나간대요. 6,700만 원씩. 그리고 집도 막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집도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리 왜, 뭐, 우리 대한민국인 원룸보다도 작고, 편의실도 뭔가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 미국에 보면 구글의 직원들이 돈 아끼려고 어떻게 하냐면 구글의 직원들이 구글에 이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하냐면 돈 아끼려고 어떻게 하냐면 월세를 사는 게 아니라 캠핑카를 사가지고 거기서 몇년 동안 먹고 사는 거야. 구글 이제 사무실에 주차장에다가 캠핑카 하나 세워놓고 거기서 먹고 살고 사는 거야. 그 사면서 이제 돈을 모으는 거야. 그게 더 이득이라는 거죠. 당장 힘들겠지만. 그렇게 해서 돈을 모은대. 구글 직원들이 지금 많이 하는 게 그런 거래요. 이돈 받아도 월세 살이 하면 돈이 안 모이니까 캠핑카를 사가지고 캠핑카에서 그냥 몇 년간 고생하자 생각을 거기서 먹고 자고 산대요. 캠핑족이 굉장히 많대. 구글 본사로 가면. 그거 정말 근데 현명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명한 거라니까. 미래를 보고 하는 거. 자, 아무튼 우리나라 문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는 다 부르프 비니피, 그러니까 부이프 비니피 문제가 무조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거 3번이에요. 3번. 뭐 1번, 2번에 밑바탕 깔아놓는 거 3번입니다. 3번의 핵심에 이거 3번 얘기 들으면 반박 못할 거예요. 3번이 뭐냐? 요거죠. 우리나라, 나는 솔직히 우리나라 부자들이 난 그렇게 좋은 부자라고는 생각 안 해요. 욕심, 난 우리나라 부자들이 제일 욕심 많은 것 같아. 전 세계적으로 봐도. 왜 그런 말 있지? 있는 사람이 더하다. 있는 사람이 더하다. 여러분 보면 좀 뭔가 돈을 모으고 하는 그런 수단들 보면 점점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뭔가 다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장악하고 있다고. 그래서 막상 서민들이 뭔가 손대락하면 손댈 수 없는 것들.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들이 장사해가지고 뭐잘 되잖아요. 그잘 되면 대기업이 그걸 그대로 뱅키지만 깨가지고 더 크게 하잖아. 더 싸게 해가지고. 왜 대표적인 사례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할인마트 왜 할인마트 같은 거 이제 동네에 상권 있었는데 거기를 잡아먹으려고 그 근처에 대형 할인마트가 입주해가지고 그거보다 더 싸게 받는 거야. 그 사람도 어떡하겠어요? 더싼 데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주변에 상권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거 굉장히 많잖아, 여러분. 그거 안 해도 솔직히 먹고 살잖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대기업들이 야간이 그런 거잖아요. 대기업들이 잘하는 게 그런 거잖아. 뭔가 좀잘될것 같다 하면 대기업들이 그런 거 잘해요. 그 서민들이 하고 있는 그런 데 입지하고 있는 데 있죠. 그런데
일단 들어와. 들어온 다음에 그뭐 시장 이런 데서 막한 5천 원 주고 판다. 그럼 자기는 4천 원에 파는 거야. 파격적, 그러니까 적자 받을, 그러니까 적자를 감수한다는 명목으로 막 3천 원 막 이렇게 파는 거야. 말도 안 되게. 1,000원, 2,000원에 아쉬운 서민들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싼데 가겠죠. 맞죠? 그러면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 단골 고객들 뺏기겠죠, 그렇게. 그렇게 하면 한 집, 두집다 망하겠죠. 그래서 완전히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가, 원, 다시 원래 가격 올려버리는 거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안 느끼잖아.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남들 쪽박차고 뭐 이렇게 손해보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주가 조작 같은 거지, 주가 조작. 주가 조작은 정말, 정말 나쁜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조금이라도 더 벌고 싶거든. 우리나라 부자들이 돈의 욕심이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높은 것 같아. 100억 가져도 200 가지고 싶은 거, 300 가지고 싶은 거, 400 가지고 싶은 거. 여러분 생각해, 주가 조작을 하고 하면 그 밑에 그거 하나 믿고 있는 사람들 그 몇천 명이 피해를 보는 건데. 몇천 명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부자들이 그렇게 대단한 부자라고 생각 안 해요. 뭐 껍데기만 봤을 땐 부자겠지. 근데 우리나라 부자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부자들이 기부 문화는 굉장히 인색하잖아. 기부하는 부자들 봤어요? 기부하는 부자들. 기부하는 거 봤습니까? 사회복지나 이런 거에 굉장히 참여하는 거 봤어요? 아예 안 하는 데도 있어. 아예 안 하는데. 1원도 안 한대 있어. 1원도. 아깝다는 거죠. 아깝네. 그 돈도 아깝다는 거죠. 그 돈도 무지하게 아깝지. 맞죠? 우리나라 보면 막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웃기지 않나요? 막 그, 재산 분할하는 거 보면, 가족들끼리 막 진짜, 호적이 판에, 거의 호적이 판에 가가고 막 재산 막, 법원까지 가가지고 더 받아내려고. 그런 거 보면 정말, 야. 아니 돈 있을 만큼 다 있으면서 왜 저럴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회사 차원이잖아요. 개인적으로 말하는 제가 말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자,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법의 사각지대와 꼼수를 더잘 알고 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제가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100억이나 수천억 가는 이런 어떤 부자들은요, 절대 합법적으로 돈을 못 모은대요. 합법적으로 관리가 안 돼. 그러니까 돈이 수천억 관리가 되면 합법적으로 관리가 안 된대요. 합법적으로. 여러분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좀 회사가 크고 자산이 높은 사람들은 그 법무팀이 따로 있잖아요. 법무팀이. 그것도 크게. 그리고 로펌.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막돈 많이 주고 데리고 오잖아요. 왜 데리고 오겠습니까, 여러분? 상표권 이런 것 때문에 들고 오겠어요? 난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난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 뭐 상표 특허? 뭐 저작권?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잡혀 있다고요? 잡혀 있는 게그 사람들 그렇게 채용한다고 돈 많이 주고? 전 아니라고 생각해. 바로 세금이나 재산, 뭐 차명이자 같은 거 이런 것들 중에 법을 이렇게 사이사이로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을 요소요소마다 잘 써먹기 위해서 그거를 뭐 그분들이 일일이 다할수 없잖아요. 맞죠? 그 분야에만 능통한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 재무당당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파트별로.
알아요. 압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야. 안 걸리면, 꼼수가 안 걸리면 되는데, 걸리면 이제 뭐, 재판 가겠죠. 그래봤자 이제 집행유예 가겠죠. 그래봤자.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자, 이것도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야, 여러분, 서민들이 아무리 사람 많이 봐야 몇명 아세요? 그 동네 주변 뭐 동창들 뭐이 정도 다겠지 뭐 일하면서. 죄송한데 그런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채팅창 지우겠습니다. 뭐 쇼핑 얘기가 없잖아요. 조는이 아까부터 그런 얘기 하시던데 그런 건 참여하지 마세요. 그렇죠. 다섯 번째. 그분들 보면 부자들은 그런 말 있잖아요.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만나잖아. 로얄 패밀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끼리 이렇게 로얄 패밀리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임하고 이렇게 만남 가지고 왜 할까요, 그걸? 따로 이렇게 안치트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들만의 정보가 있으니까 서로 공유하려고. 공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공유하려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것들, 그리고 인맥이 되잖아요. 인맥.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재벌 중에 한 사람이 유학파고, 특히 재벌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학을 많이 가잖아. 명문대학교에 유학을 많이 가는데 유학을 그냥 외국 학위를 따려고 가겠어요? 좋은 학교에 가잖아요. 외국 학위 그냥 따려고 가겠어요? 아니에요. 그 외국 학위에 다른 재벌이나 잘 사는 친구들도 다 엮여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같이 한 교실에 수업 듣고 이제 같이 생활하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얻는 게 크다는 거죠. 인연이라는 게, 사람의 인연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를 다녔다는 거. 그리고 어떤 뭐 배울 수 있는 환경이나 뭐 그런 요건 같은 거, 이렇게 자식 교육이죠. 인프라 같은 거는 뭐 자, 빌로포 조느님 두분 경고입니다. 아까 내가 벙어리 주려고 해도 참았어요. 삐딱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상대가 안 돼요. 우리 뭐 돈이 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인프라 정보 인맥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있어야 할수 있잖아. 요즘에 공부도 돈이 있어야 할수 있는 거고, 맞죠? 학교도 돈이 있어야 갈수 있고. 그런 사람 뭐 그런 비싼 데돈 먹으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 맞죠? 정보도 돈이에요, 맞잖아요. 공짜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는 그 정보하고 이분들이 얻는 정보의 수준은 굉장히 달라요. 이분은 정보에 막 몇십억,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할수 있어. 그래서 스케일이 다르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거예요. 따라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여섯 번째, 요 마지막이야. 여섯 번째 핵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커넥션이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막 뉴스나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야. 눈 가리고 아웅이라 생각 안 듭니까? 맨날 심각하다 하면 자기들은 뭔가 액션이 안 취하잖아. 안 움직이잖아요. 맨날 통계로만 심각하다 얘기하고 정작 자기들이 뭐 하는데? 맞죠? 나라의 주기가 뭐 하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사실. 안 하긴 그냥 방치하잖아요. 방치하는 수준도 몰라가지고,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 솔직히 굉장히 협력자라고 생각해. 협력자. 맞죠? 여러분, 이걸 왜 협력자라고 생각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의 어떤 관료분들이 있죠. 높으신 분들. 그분들이 보면, 부동산 해가지고 시세 차이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분들 보면. 그래서 왜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 같은 데 가면 굉장히 털리잖아. 매번 그런 게 자주 나와요. 근데 그분들이 재소가 좋아가지고, 운이 진짜 좋아가지고, 과연 그런 집 사가지고 집값이 올랐을까요? 그분들이 뭐땅 보는 눈이 굉장히 뛰어나다거나, 부동산 이미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을까? 사실 그분들 한 해도 굉장히 바쁜데? 누가 연결해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겉으론 티가 안 나지만 안 보인 데서 이렇게 암암리에 어느 정도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로 그렇게 상부상조하는 관계로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아, 네, 성재님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오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사실 힘들어요. VFP, BNP.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 알잖아. VFP, BNP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맞죠? 다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자꾸 뉴스에서 그만 떠들었으면 좋겠어. 나는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맨날 생각하다 해가지고 뭐 경제 전문가 나와가지고 뭐 이런 데 저런 데 얘기하는데 솔직히 그분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차라리 안 떠들었으면 좋겠어.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한 번씩 잊혀질 때마다 한 번씩 얘기해가지고 사람 속을 긁어놓은지 이런 거 올려 있잖아. 요즘에는 막 올려 난 그런 생각도 요즘 뉴스 같은 거 보면 바람을 만드는 것 같아. 바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 아니잖아. 당연히 부자들이 돈 많이 벌고 그 사람들이 가진 게 많고 이점이 많으니까 당연히 재산을 불리거나 하는 거 하는 어떤 그런 장점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모르잖아요. 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한다고 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아등바등 산다고 해서 이게 핍사도 이렇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근데 자꾸 뉴스나 이런 데서 자꾸 이게 떠드니까 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 그게 어차피 해결도 우리가 못하는데 뉴스에서 백날천다 떠들어봐 뭐 하냐 말이야. 그거 봐가지고 우리가 뭐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걸 인식하고 살면 또 삶이 피폐해져. 인식하고 인지하고 살면 너무 막 이런 거막 모여있어 생각하면서 살면 힘들어집니다. 어느 정도 내어주고 인정하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자꾸 막 신분 상승하려고 아등바등 자꾸 막 이렇게 하면 또 나중에 또 힘들어질 수 있어요. 지금 막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신분 상승하려고 막 하는데 무리수를 두잖아요, 사실 보면. 무리수를 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무리수가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니면 못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부자니 가난한 자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가진 어떤 환경 안에서 기준 안에서 그렇게 경제관념을 잡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꾸 그리고 이 비니빈 VFP 비니핀 얘기는 뉴스에서 그만 떠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니까. 맞죠?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잊을 만하면 얘기하는데,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